안녕하세요. 건강 지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열대지방 과일 용과입니다. 용과는 비타민C, 비타민A, 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면역 체계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자유 라디칼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화를 방지하고 심장질환, 암 등의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용과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시켜 식사량을 줄이고 소화를 느리게 하여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용과는 8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 신진대사 조절, 체온 조절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과에는 소화 효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여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건강에 좋은 열대지방 과일 용과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용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가려움, 발진, 구취, 구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용과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과는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과다한 식이섬유를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화 불량이나 복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개인의 소화 시스템에 적합한 양을 찾기 위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알레르기 반응, 식단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용과를 섭취할 때 적절한 양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용과 주스, 스무디 또는 요거트에 첨가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